그 세월을 버텨내듯이 살다가 보니 상처가 나는 많구나. 가슴 속에 모처럼 막힌 슬픈 사연들을 꺼내면 미련이란 놓을 수 없는 상처. 어제는 밤에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추워가지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잊지 못한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사연은 있네. 미련이라 놓을 수 없는 사처로 노래하는데도 한 분 쉬고 오시네요. 어때 입맛에 맞으셨나 봐요. 어때 식사는 하시고 오셨어요? 우리 아버지 참말로 눈썹 겁나 잘생겼다. 문신하셨어요? 이야 어떻게 저런 모양이 나오지? 가을 품바니 저 우리 아버지 눈썹 한번 봐봐요. 겁나 멋있어요. 그죠? 기가 막히다. 예? 그럼요. 엄청 특이하게 생기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위로 올라왔지? 멋지니시네. 또 저렇게 또 중절모도 쓰시고. 근데 덥겠어요. 그리고 양복 입고. 덥지요? 위에 하나 벗으시죠. 더운 게. 그러죠. 더운 게. 희한하게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춥고 하죠. 춥겠죠.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나도 머리를 썼어요. 지금은 이렇게 여름 옷을 입고 밤에는 이제 겨울 옷을 입고 그러고 해요. 그래도 이 모습도 보이고 또 저 모습도 보이고 참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뭔 노래를 한번 더 해볼까? 혹시 우리 아버지 뭐 좋아해요? 노래? 옛날 노래 좋아해요? 배호씨 노래 하나 해드릴까? 안개 낀 장충당꽁을 하나 주세요. 나 있는 노래도 이런 노래는 조금 알아요. 왜?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노래 엄청 좋아했거든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밑에서 살았더니 맨 이런 노래를 들으셨어. 배호씨 노래, 남인수씨 노래, 남진씨 노래, 나훈아씨 노래. 우리 할아버지가요 저기 가수 하려다가 논밭 다 팔아먹고 망해버렸대요. 가수 논밭되고. 근데 지금 돌아가지고 안 계시는데 노래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도 또 노래 좋아하시고. 안개 낀 장충당 공화 노래가 이것도 장구를 치면서 한번 해볼까? 나는 옛 인장 막
예전에는 막 빠른 걸로만 쳤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느린 노래로 치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저는 박자를 맞추면서 하는 게. 네. 어머, 우리 단장님 거기 숨어 계시던데? 어디 가셨나 했더니 차에서 있었구나. 이거 하고 그 다음 노래는 돌아가는 삼각지 골라주세요. 이런 거 좋아하시죠? 옛날 노래. 아니요, 그냥 하나 틀어주고 멈췄다가 좀 또 조잘조잘 되다가 해야지. 주구장창 막 연결해서 해보면 내가 먼저 지쳐버려요. 아까 해봤잖아 우리 가리품바님. 예, 네. 어때요? 힘들죠? 바로 연결해서 하면 엄청 힘들거든. 설장군은 아직 마스터가 안 됐대. 설장군은 그냥 흉내만 내본 거고 아직까지는 맛을 못 내요. 아직은 조금 밀어놓고 겨울에 저기 영등포 시장에서 공연장 할 때 보여줘야지. 아무나 안 보여줘요. 스무 장기는 난중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놈들 안 할 때. 그러지요? 자, 안개 끼인 장충당구 갑시다. 잘하면 박수 많이 쳐주세요. 엄청 어렵더라고요. 제가 맛을 못 내는데 예, 노래가 참 어려워. 왜? 낮은 곳은 아주 한정없이 내려갔다가 높은 데는 확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잘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제가 맛을 잘 못 내서 그러지. 괜찮았어요? 그럼 한 곡 더 예, 돌아가는 삼각지 한번 더 갑시다. 예, 참 이런 노래가 참 좋은데 예, 맨 신나게 막 빠른 걸로 치는 것보다 이것도 재밌어요. 가랑맞춤을 사는 것이. 돌아가는 삼각지 갑시다. 어서오세요 아버지. 열심히 했으니까 아버지 말이야. 아버지 뒤를 돌아보네.
옛날 노래도 그래도 아, 이게 내가 그 안개끼 장충 땅 공원은 좀 해봤는데 돌아가는 삼각지는 몇 번 안 불러봐갖고 조금 엔진 않네. 아 아쉽게. 꼭 그거네. 그 똥 싸고 안 닦은 기분이네, 영어. 그러면은 그 노래 한번 더 갑시다. 이제 또 폴카로 넘어가갖고 이별의 부산 정거장 그 노래 한번 합시다. 야, 어쨌거나 뭐 정창 옛날 노래 많이 알지요? 응.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이런다고. 네? 옛날 노래만 듣고 살았으니. 네. 그래도 나이가 그래도 지그시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노래 해드리는 거예요. 네. 또 우리 또 아,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막 요즘에 나 잘나가는 거 막 엄지척 막 아저씨 넘버원 막 이런 거 불러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는 노래 불러줘야죠.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갑시다. 이별의 부산 정거장. 다고요. 어, 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가기 전에 사진 하나 박아놓으셔도 괜히 갔다가 안 오면 어째요. 조심히 갔다 오시시오 아버지. 아,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실까요? 노래 거 붙여주셨는데 한번 더 해요. 그러면 이제는 신곡으로 넘어가서 예, 보릿고개 한번 갑시다. 오랜만에 보릿고개 한번 해봐야지. 저 보릿고개가 참 가사말이 슬프죠. 저는 나이가 어려서 보릿고개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겪어보지는 못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겪으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갖고 그렇게 힘들었대요. 가산말에 초금목피라고 나오는데 저도 배워갖고 왔거든요. 초금목피 불보리와 나무 껍질을 먹고 살으셨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래요. 요즘에는 있어도 못 먹는 시절이라고 생각해요. 왜?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봐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해요?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막 그러잖아요. 예, 저도요 식도염 같은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뭐 밀가루 음식 먹지 마라, 매운 거 먹지 마라, 뭐 짠 거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그럼 나 뭐 먹고 산대요, 솔직한 말로. 예, 요즘에는 있어도 없는 못 먹는 시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늘 건강하셔갖고 맞는 거 많이 잡수세요. 알겠지요? 알겠지요? 네. 우리가 그지가 옆한다면 그때 딱 찰칵찰칵 사주시고. 알겠죠? 역시 얼마나 몸에 좋아요. 저기는 저거 뭐냐, 설탕이 안 들어갔어요. 엿기름으로 만든 거지. 또 조금씩이냐, 아마시엿이라고도 요번에 또 새로 나왔어요. 건강에 좋은 거. 우리는 몸에 안 좋은 거 안 갖고 다녀요. 몸에 좋은 것만 갖고 다니지. 또 아마시엿이 어디에 좋아요? 항암작용에 좋죠. 또 피부 미용에 좋고. 또 우리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엄청나게 좋습니다. 또 뭐 좋더라? 아, 장에 좋고. 변비 걸리신 분 저거 매달 먹어봐요. 아주 뻥 뚫어줍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아침에 우유랑 저거 매달 있으면 진짜 배가 딱 푸짐하니 딱 배가 차는 느낌이 딱 들어요. 이렇게 좋은 걸 갖고 다니는데 옆 판다 가면은 사주기 싫어하고 토끼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도 아니네. 진짜 우리가 그냥 팔아요? 아니요. 우리 땀빛이 배 흘려가면서 그래도 하나 사주세요 하면은 안 사주시더라도 안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뭐 판다가면은 가니까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갖고요. 여기 와갖고 계속 그래요, 상황이. 나 이따가 이거 놀이 한곡 하고 옆 팔 건데 가실 분 있으면 지금 가세요. 안 가요? 이따 옆 판다면 사주실 거예요? 여기 우리 아버지들은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출근 도장 찍으셔요. 그러면서 엿 사주지, 뭐 사주지, 뭐 사주지. 예! 아, 그럴까요? 말 나온 김에 아예 먹여볼까 시작을 해볼까요? 토끼 오기 전에? 그래, 혹시 모르니까. 그래, 우리도 머리를 썼습니다. 엿 하나에는 10,000원, 두 개는 5,000원. 아, 보릿고개 들어보고 산다고요? 예쁘다면 정도하면 살게. 이제 며칠 왔다고 이제 그지 간보네? 알겠어요, 아버지. 열심히 해드릴게요. 대신에 많이 사주세요. 갑시다! 보릿고개.
샀어요, 아버지? 샀어요. 몇 개 샀어요? 두 개요? 우리 아버지 여섯 명 와갖고 두 개밖에 안 샀어요? 야, 제일 아는 사람이요. 이렇게 한 여섯 명이 와서 여 두 값 산 사람이 제일 싫어요. 왜? 아냐냐냐냐 아버지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근데 성진 나보다 더 꼬라지가 엄청 더러운가 봐, 우리 아버지. 딱 이마박이 딱 벗겨진 것이 꼬라지가 좀 있게 생기셨네. 죄송해요, 아버지. 그리고 앵간은 뭐 가는 게 좀 어머나 주시면 안 될까요? 다 어머리고 있는데. 그만 꼬라지가 있어갖고 난 안 맥혀요, 내 말은. 절대로. 아이고, 덥다. 그러면은 노래 한 곡을 더 하긴 하는데, 뭔 노래 할까?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아무 생각들이 없으신가 봐. 뭐 좀 물어보면은 나 누구랑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아시아. 예? 미운 사랑. 진미령이 노래. 그러면은 빠르게 불러야지. 댄스 버전으로. 신나게. 아, 나 우리 아버지 그래도 이런 노래 아시네요. 예? 맨 이런 뭐 배우씨 노래나 뭐 이런 거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 음악 수준이 엄청나게 높으신가 봐요. 18번이에요? 17번이 아니고 18번이래요. 야, 미운 사랑 한번 해드릴게요, 아버지. 여 만났게 잡수지요. 우리 아버지도 여도 안 먹었어요? 아무 대답들이 없으시네. 엿 먹고 입이 붙어버렸어요. 그렇구나. 미운 사랑 갑시다.
사줬다고 또 이런 것도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내가 아까 이거 두 개 사줬다고 뭐라 한 거 취소할게요 아버지. 미안해요. 어, 오셨어요? 어찌 낯이 좀 익어요? 저 봤지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모도 좀 낯이 익은 것 같고.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 이야, 혹시 우리 가리품바님 보러 오셨어요? 저 보러 오셨어요? 저요? 어머나, 그래요? 그분은 솔직히 그래요. 아까 방금 엿을 다 팔았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세 분, 네 분만 엿을 안 먹었어요. 어디 엿 먹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다 엿 먹었는데? 네? 잘하지요? 이제 나도 이제 배짱이네. 이제 앉는 족족 내가 엿을 다 먹여버릴게요. 하도 장사가 안 돼갖고. 엿 네 개 만 원입니다. 네 개 딱 사주면 되겠다. 아따 장사 잘한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엿도 사주실 것 같고. 듣고 싶은 노래, 좋아하는 노래. 도약 같은 친구. 네, 그거 해드릴게. 아따 우리 아버지도 이제 엿 사주시네. 아까 엿 산 줄 알고 나 이 꽉 다물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안 사셨어 딱 보니까. 야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는 게 안 된 쪽쪽 팔아버려 차라리. 엿 사세요 하면 싹 도망가 버리거든요. 보약 같은 친구 해드릴게요 이모. 고마워요. 예, 엿 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갑시다 보약 같은 친구 큐. 이별도 해봤지 산도 허리도
드릴게요. 어, 가요? 식사하러 가세요? 이야, 고맙습니다. 그래도 엿도 사주시고. 야, 노래 딱 한 곡 듣고 딱 가시네. 근데 딱 보니까 새 손님이다, 한마디도. 요 시점에서 엿을 또 팔아야 되나. 어서오세요! 잘해드릴게요. 어디서 이렇게 이쁜 이모야들이 잔뜩 오지? 야, 멋있다. 옷도 멋있고. 야, 나도 언제 저렇게 선글라스 사보고 놀러 다녀 보지? 가을이 제일 바쁘거든요, 저희가. 전국 팍팍 걷고. 10월 말까지 아주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또 겨울에도 꽉 차 있어. 언제 놀러 갈 우리는. 그래도 참 좋다. 보기 좋아요. 몇 명이서 오셨어요? 우리 이모들? 다섯 명이서? 남자는 한 명도 없고 우리 이모들만 왔네? 어디 가구 개모임에서 오셨어요? 누가 총무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요, 내가 맨 처음에 이제 까놓고 얘기할게요. 방금 우리 다 엿을 먹었거든요. 그래갖고는 엿을 먼저 먹여놔야 내가 마음이 좀 편하게 놀 것 같아요. 다 엿을 먹였거든 지금. 여기 우리 혹시 이모도 엿 먹을 생각 없어요? 아, 주세요. 얼른 갖다줘. 뭐 이럴 때 얼른 갖다줘야 돼. 토끼 보면 우리만 엿대야 불어 지금. 그래요. 이제 오신 분들 엿 먹고 자, 시키실 거 있으면 다 시키세요. 자, 편안하게 공중장 편하게 앉으시고 부려 먹으시오.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은 시키고 뭐 고쟁치라면 고쟁치고 뭐 붙이라면 붙이고 그냥 다 할게요. 예? 뭐라고요? 누가 나 안 불렀어? 칫솔? 나 칫솔 안 팔고 옆 팔고 있는데. 우리 물건은 다 좋은 거 아니까 이렇게 다 사가시네요. 그렇죠? 내일 모레 또 이제 대명절 추석인데 저런 거 하나 사놓으면은 또 가족분들 오시면 하나씩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가요? 이모? 아, 일행이 있어서 뭐 앉자마자 가네. 이따 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마음 푹 놓고 있으려고 그냥. 차라리 시작하기 전에 매겨놓고 시작을 해야 마음이 안 불안나오지. 맞죠? 참나 대급박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도. 괜히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니까. 왜? 왜 그래, 왜? 한 개만요? 엄마. 한 개 반원이 아니라 10자루에 만원. 한 자루에 1,000원꼴밖에 안 돼요. 저기 약국 가갖고 원래는 그거 한 자루에 2,500원, 2,700원 줘야 사는 건데 저희는 이렇게 공연하면서 제가 홍보하면서 팔기 때문에 저렴하게 드립니다. 또 저희가 우리 뭐 칫솔만 있게요? 뭐 있냐? 뭐 행주비누, 태반비누, 치약에다가 뭐 피톤, 저 뭐냐? 편백치, 피톤, 발음도 어렵다. 피톤치드, 장생, 뭐 한방크림, 산삼패드, 허리 복대, 뭐 없는 것이 없어요. 아주 우리 거지가 요즘에 이제 잡상인 돼버렸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근데 다 좋은 거, 다 좋은 것만 드리니까요. 엿 맛있지요? 딱 지금 먹기에 딱 좋아요. 뜨거운 여름에는 흐물흐물 해가지고 막 찌득찌득하고 겨울에는 딱딱해서 못 먹고 지금 딱 먹기 딱 좋아요. 입안에 넣고 사다다다다다 돌려가지고 먹어봐요. 싹 녹아갖고 먹고 먹으러 쏙 넘어가 그냥 딱 좋아 먹기가. 그리고 또 아마씨엿. 아마씨엿 샀어요? 아마씨엿? 아마씨엿이 뭔지 모르는가 봐. 그 엿 말고 다른 엿 하나 있잖아. 그것도 한번 먹어봐봐요. 엄청 맛있어요. 고소해가지고 깨같이 생겼지만은 그거는 깨가 아니라 아마씨입니다. 아마씨 좋은 거 알지요? 아마씨 엿으로 만든 거니까. 아마씨 알지요? 우리 이모가 딱 먹어야 될 것 같아. 딱 보니까 변비도 있을 것 같고 다이어트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 피부 명예도 필요한 것 같고 딱 좋네. 딱 먹기. 어서 오세요. 잘해드릴게요. 어머나 참 멋있분. 어쩌면 세 명 여자분이 아주 잠자리같이 선글라스 겁나 큰 거 쓰고 다니시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서 있으면 나 안 해요. 절대로 안 할래. 오늘은 꼬라지 내야지. 가봐요. 얼마나 엿 먹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여기 와서 이렇게 엿을 먹어야 된다니까.
혹시 방금 오신 분 옆부터 먹으면 안 될까요? 아, 줄에 얼른 얼른 줘. 아따 오늘 장사 진짜 잘한다. 어, 우리 이분들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얘기해요. 응, 내가 해드릴게. 두 개 얼마? 두 개 5천 원, 네 개 만 원. 어서 오세요 아버지. 어째 아버지 혼자 오셨어? 집에 떼놓고 왔어요. 에? 집에 떼놓고 왔어요. 집에 떼놓고 왔어요. 왜? 왜 혼자 오셨어? 이럴 때는 같이 와야죠. 말 안 들어갔고.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가 말을 안 들고 쫓겨난 것 같아. 겁나? 우리 엄마 뭔 노래 듣고 싶어요? 좋아하시는 노래? 뭐 없어요? 꽃바람? 김영림 씨 노래? 딱 이런 데 와갖고 딱 부르기 딱 좋은 노래네. 백일홍 꽃 보러 왔으니까 꽃바람 노래 하나 하면서 놉시다. 인자는 장구를 쳤으니까 이제 고쟁을 치면서 노래해야지. 어쩜 이렇게 얼굴이 잘생기셨을까? 키도 크고. 내가 한 30살만 더 많으면 딱 내 스타일일 것 같은데. 쌍꺼풀도 없고 얼굴도 조금만 하고 키 커가지고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우리 제부라요. 예? 우리 제부야. 제부? 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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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는 좋겠다. 저런 멋진 제부도서. 갑시다. 꺼봐라.
것이 없다. 이제는 고쟁을 주세요. 이제 고쟁을 갖고 놀면서 이제 여러분 오신 분들 이제 하시는 잘 되시라고 제가 빌어드려야지. 내가 근데 내 눈에 엄청 끈적지근한 것이 보이네. 이 엿장식 바닥에서 슬러시 먹고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보여요. 세상에 엿장식 앞에서 그렇게 슬러시 먹으니까 시원하고 맛납소. 내 인간적으로 내가 저런 분들한테 제일 먼저 엿을 먹이고 싶은데 엿 안 먹을래요? 엿 드릴까요? 엄마? 네, 저럴 줄 알았어. 꼭 뭐가 뭐 사갖고 온 사람들은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 희한하게 누가 엿을 누가 요즘에 맛을 먹었어. 그냥 구경값이라 생각하고 하나씩 사주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다 엿 차 주셨잖아. 그러죠? 내가 열심히 안 놀아드려요? 그 불러드리는 거, 어? 원하는 거 제가 다 해드리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여기서 내가 구슬 한판 해드릴 거예요. 진짜 안 사요? 진짜 안 살 거예요? 엿 안 살 거예요? 살 거예요? 갖다 주라잖아. 얼른 갖다 줘. 아따. 잘하지요? 야. 제가요, 내가 워낙 좀 그래요. 성질이 좀 꼬라지가 엄청 들어와요. 내가요, 내가 여기서 지금 며칠째 하지, 한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여줄 걸 싹 보여주고, 엿 먹읍시다. 아, 진짜요? 어머나. 이모 앉으시오. 가운데 앉으시오. 끝날 때까지 앉았다가 편안하게 앉았다 가시죠. 진짜 저희는요, 저희가 어디가 지원받고 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 단을 이렇게 사주시면은 그 고마움에 더 열심히 놉니다. 진짜로. 근데 그거 쓰기 3,000원 하나 쓰기 아깝다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바다예요. 그런 거 보면 진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그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뜨거운 여름날에 딱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그래도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뭐 좀 사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싹으로 도망가 봐봐요. 힘 빠지잖아요. 당연히 그러죠.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여기 사드셨으니까 우리 저기 우리 12시까지 하거든요. 12시까지 앉아있다가 편안하게 앉아있다 가시면 돼요. 알겠죠? 부담 잘하지요? 이따가 우리 여러분들 하신 다 잘 되셔야 돼요. 구단판 해드릴게요. 이게 저 무당분들이 구달쇠 쓰시는 악기예요. 소리 들어봤죠? 어떻게 구달쇠 쓰는 악기 막 북소리 장구소리 막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용도로 쓰는 악기인데 전 여러분들의 이제 복을 빌어드리는 용도로 씁니다. 제가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 하는데 괜찮겠어요? 나 누구랑 얘기하니? 괜찮겠어요? 잘하지요? 우리 거지가 못하는 것이 없어요. 구토해주지, 북도 쳐주지, 장구 쳐주지, 노래해주지, 춤춰주지, 웃겨주지. 솔직히 말로 난 저기 무대 위에 가수보다 난 천배 백배 마음에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뭐 비록 이 엿 하나 팔지언정 우리는 하루 종일 12시간 최고 12시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울기고 웃기고 쇼도 보여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우리는 솔직히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가수는 몇 자리 노래 몇 자리 부르고 홍 내려가면 되지만은 이제 엿 찾았으니까 종일 놀다 가셨다. 그러면은 이걸로 안 해본 걸로 한번 해봐야겠다. 멋진 인생 한번 갑시다. 멋진 인생으로 여러분들 멋지게 사시라고 한번 빌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지요? 대답 안 한 사람은 멋지게 살든가 말든가 내일 죽든가 모레 죽든가 난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말은 그냥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알겠죠? 이제 오신 분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여러분도 웃겨드리려고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거니까 막 진담으로 막 듣고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하는 말은 몇 프로가 거짓말이다? 80%가 거짓말이다. 자, 갑시다. 멋지게 사세요, 여러분들. 갑시다. 켜.
아이고 속이다 후련하다야. 아유 진짜 저 우리 한국 사람들께 세수를 들어야 또 속이 후련해집니다. 저도 이거 치면 진짜 속이 막 후련해져. 그러면 한 번 더 하기를 하는데 아이고 걔도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진짜 어제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몰라요. 진짜 종이 너무 고생했어 우리가. 진짜 그래갖고 진짜 사람으로서 뒤지게 공연을 하고 그런데 뭐 팔리는 건 없고 우리도 뭐 기름값에다 여관값에다가 뭐 밥값에다가 유지비까지 해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개뿔대기는 우리 어제 얼마 벌었죠? 어제? 예. 뭐라고요? 어제? 우리 얼마 벌었냐고 오늘? 어제? 2700만원 2700만원이야? 뻥치지 마시고 우리 한 지금 한 50만원 벌었나?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 하루에 50만원 갖고 이 많은 인원이 그것도 나누려면 또 얼마요? 거기다가 또 밥값에다 뭐 여관 빼야 돼. 뭐 이것저것 들어갈 거 많은데 그거 갖고 뭐 누구 코에 붙이냐고. 뭐라고요? 예, 호텔에서 자는데 방 4개가 얼마라고요? 120만원이요? 마이너스 났네? 아이고야. 근데요. 솔직히요. 내가 그래요. 아까 여승 팔았지만은요. 엿보다는 엿은 먹으면 없어져요. 근데 이것이 남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하나만 들고 오기는 그렇고, 쇼핑 한번 할게요. 여기 마음에 드시는 것만 골라 가져가시면 돼요. 그 하나씩 다 갖고 오세요. 안 사셔도 돼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홈쇼핑만 가도 그러잖아요. 홈쇼핑 그 TV에 틀어놓으면 설명 엄청 열심히 하잖아.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사요. 이렇게 보고 아 저거 괜찮다 하고 주문 전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뭐가 있는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원배 뭐 이라고 많다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한 10가지는 되는데 여기서 다 사주란 말은 안 할게요. 사주실 분들만 필요하신 분들만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아까 이거 우리 이모 샀지요? 뭐예요? 칫솔 10개에 얼마? 10,000원 선정급. 이거 LED 3단 접이식 LED입니다. 예, 진짜 이거 많이 보셨죠? 혹시 이거 사용해보신 분 계세요? 진짜 이거 지금 여기 거는 120개 140개가 있어. 엄청나게 밝아요. 근데 이거는 24개가 들어가지고 엄청 이거들이라고 이거 주라고. 아 그래요. 야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이게요 진짜 좋아요. 등산 가실 때 또 낚시 밤낚시 가실 때 딱 세워놓고 이끼끼기도 놓고 또 밤에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수신할 게 없어. 그러면 딱 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주기만 해도 200m 300m 위 밖에서도 훤히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는 뭐예요? 행주 비누 빨래 비누. 네, 빨래 하시는 비누인데 이거는 삶을 필요 없이 예, 빨아주기만 해도 향균 99.9% 해가지고 세균이 다 적습니다. 옛날 우리 엄마들 락스 넣고 막 세수대에 막 그 철로 된 세수대에다 넣고 막 푹푹 삶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빨아주기만 해도 세균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탈취력이 뛰어나요. 탈취력이 뛰어나서 냄새 나는데 하수구 욕조 뭐 물때 생긴데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들 발냄새 나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 이걸로 한번 발 한번 닦아봐요.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예. 이거 3개 들어갖고 얼마? 단돈 10,000원 선정급. 예. 이거는 태반비누. 예. 태반비누입니다. 이거는 세수비누예요. 이거는 그 전 박무식이 대통령님이 태반주사인가 뭔가 맞아갖고 얼굴이 쫙 펴졌잖아요. 이거는 얼굴 세수만 해줘도 주름이 쫙 펴집니다. 탄력도가 생기고 또 잔주름이 없어지고 김이 죽은 게가 없어지고 또 얼굴 트러블 많이 생기신 분들 이걸로 세수 한번 해주시면은 말끔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향이 엄청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뿌려줄 필요도 없고 여기 3개 얼마? 10,000원 선정권. 이거는 산삼패드라는 겁니다. 산삼배양균으로 만들어진 산삼패드인데 이거 막 그래요. 파스 주세요 그러는데 파스 아니에요. 찜질패드. 찜질패드인데 패드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여기다 붙이신 분도 계셔. 절대 이거 여기다 붙이면 큰일 나요. 뜨거워요. 이거 한 팩에 25장치 그래갖고 네 팩에 총 100장 그래갖고 얼마? 단돈 10,000원입니다.
긍정 끝. 예. 이거는 똑같아요. 효능은 똑같아. 근데 이거는 간편히 붙일 수 있는 거. 아픈 곳에다만은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총 180매 해가지고 얼마? 단돈 10,000원 선정 끝. 예. 이거는 허리 보호대요. 허리 보호대 어쩔 때 해요? 허리 아플 때 하죠.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 뭐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허리에 차주시면 이게 자석이 붙어있어요. 허리 부분에. 그게 토르말이라는 성분의 그 전자석인데 활동하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열을 발생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운전하실 때, 운동하실 때, 뭐 이렇게 막 걸어다니실 때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열을 발생을 시켜줘요. 그래서 통증을 완화를 시켜주고 허리도 이렇게 곳곳이 받쳐주기 때문에 허리 교정도 되고 또 우리 뱃살 많이 나오시는 우리 아버지들 술 먹고 막 배 띠름 나오잖아요. 그걸 딱 감아주면 배도 쏙 들어가고 엄청 막 교정도 되고 진짜 좋습니다. 이것도 얼마? 단돈 10,000원 선정 끝. 이거는 요번에 새로 갖고 왔어요. 천연 편백나무 추출물로 만든 피톤치드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기 침대나 이불에 막 섬유로 된 옷 있는데 이런 데로 뿌려주면은 편백나무 향도 은은하게 나고 세균도 다 죽여주고 그리고 또 요즘에 개 많이 키우시죠. 반려견들. 그 냄새가 키우신 분들은 몰라요. 근데 손님이 딱 찾아와.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요. 그거를 예. 그냥 이거를 그냥 뿌려주기만 해도 그 냄새를 싹 잡아줍니다. 편백나무 향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좋은 게 몸에 뿌려주면은 벌레가 안 달라들어요. 예. 그리고 또 좋은 게 목이 물렸을 때 막 물팥을 바르잖아요. 독하잖아요. 쓰리잖아요. 이거는 뿌려주기만 해도 가려움증이 싹 사라집니다. 제가 직접 해봤어요. 예. 딱 가려움증도 딱 없어지고 쓰라리지도 않고 예. 향이 엄청 좋은데 이거 한번 맡아보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뿌려줘 볼까요? 향이 어떤가? 한번 줘보세요. 이거는 새로 나왔기 때문에 모르신 분들이 많아. 향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는 인체에 해가 없어요. 입에다 한번 뿌려봐요. 먹여도 안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인체에 전혀 해가 없기 때문에 향 한번 맡아보셔. 향 좋지요. 편백나무 향이 나지요. 요즘에 편백나무 엄청 좋잖아요. 그것도 얼마? 단돈 10,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프로폴리스 치약이라는 거 새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만 드리냐?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에는 몇 개가 들어있냐? 4개가 들어있습니다. 프로폴리스 좋은 거 아시죠? 그거 치약이 4개 들어갔고 얼마? 단돈 10,000원. 예. 선정 끝. 뭐가 이렇게 많은가 몰라요. 우리 거지들이 아주 잡상이네 잡상이. 이 좋은 것들 단돈 10,000원입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한번 써보시고 우리 고생한다고 10,000원짜리 하나 팁 준다고 생각하고 좋은 거 갖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뭐 드려요? 피톤치드. 혹시 모르니까 갖고 나가보세요. 필요하신 분들만 구매하시고 필요 없다 하면은 그냥 박수만 많이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 노래 뭐 한다 그랬나? 네? 아무거나 찍어놨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고정 한번 더 치면서 한번 더 갑시다. 둘 동안 갑시다. 오픈 안고다가 누워요. 아 이거 몰라요. 스도치 목포나 항구단은 난 한 번도 들어본 노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포의 눈물은 알아요. 목포의 눈물로 갑시다. 차라리 이번에 그 피톤치드 엄청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번에 갖고 왔는데 프로폴리스 치약도 새로 나온 거라 많이 찾으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못 샀다 하면은 저 뒤에 저 블랙카드 한번 봐보세요. 뒤에 하얀 거 그 뒤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구걸 코리아. 뿌리는 거 갖다 주래요. 구걸 코리아라고. 저희는 맨날 여기서만 판매하니까 뒤에 필요하신데 못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구걸 코리아라고. 뭐라고요? 구걸 코리아. 저기 인터넷에 구걸 코리아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시고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많이 사랑 많이 해주세요. 갑시다.
이제 이만큼 사랑 꼬셔놨으니까 이제 누가 나오지? 우리 가을 분발이 나올래요? 쉬었죠? 이제. 몇 시예요 지금 근데? 예? 네? 3시? 그럼 한 2시간 하면 우리 밥 시간이네? 내가 한 2시간 했으니까 우리 가을 분발이 2시야 몇 시야? 여기는요 희한하게요 웃긴 게 있어요. 이렇게 여자들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떼거지로 몰려오거든요. 근데 우리 남자 품바님들만 딱 마이크 잡고 딱 나오잖아요. 싸그리 도망가 그래요. 희한한 동네 여기는. 그래갖고 우리 여자들이 우리 남자 품바님들 먹여 살리네. 아이고 진짜 이런 참 입만 까다로운 동네는 또 처음이요.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진짜. 그러면은 노래 한 곡을 더 하고 갈까? 아니면 앵콜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야 될까? 앵콜이요? 앵콜. 그러면 앵콜 한 번 더 하고. 나는 이거 지금 뭐 하는 중이냐면 스키다시요, 스키다시. 솔직히 스키다시가 이 정도면 뒷사람들은 얼마나 잘할 것이요. 우리 저기, 우리 가을이 분반님 색소폰 잘하지? 에? 노래 잘해. 노래, 저 김용님 씨 뺨을 쳐버려요. 엄청나게 잘해. 그것도 또 요즘에 또 입담이 얼마나 늘었는가 엄청나게 재밌더라. 어떻게 살아 빵빵 터지는데. 그리고 또 우리 최고야. 어머 내 눈에는 왜 이런 것만 보이지? 고마워요. 어쩜 이렇게 모자가 이뻐요. 모중의 인생이시죠. 아 모중의 씨 인생. 내일, 인생. 아 내일 또 오시니까 미리 불러달라고. 모중의 인생 모중이님 인생을 모중이님한테 불러달라고 했지. 가수도 아닌데. 하긴 그래요. 나도 가수긴 하네. 왜? CD가 있으니까. 그죠? 내 거 CD 있죠? 그거 줘봐봐요. 이건 안 갖고 나왔네, 그러고 보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네. 나도 가수네. 예, CD가 있으니까. 그렇죠? CD 내면 다 가수잖아요. 그죠? 노래 들어보니까 어때요? 괜찮지요? 그래도 그 뒤 지금 못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뻔뻔해졌다, 야. 전혀 안 그랬거든요. 진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뻔뻔해질 수밖에 없어. 왜? 그래도 홍보는 해야 되니까요. 자, 이거 제 CD입니다. 직접 확인해 드릴게요. 내 CD인가 아닌가. 이모 보이죠? 내 얼굴 낯반대기 맞지요? 똑같이 생겼죠? 예? 뭐라고요? 앵보 하나 사라. 차이 안 들어가. 뭐가 들어가요, 그거? USB요? 그럼 이거 살려면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네. 차를 바꾸시오. 아니면은 CD기를 하나 사든가. 이거는 솔직히 CD 뭐 얼마나 많이 들어요? 기념용이지, 솔직한 말로. 요 안에 내 사진들도 있고, 가사집도 있고, 예. 요 안에는 옛날 노래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잘 나가는 노래들만 들어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아저씨 넘버원, 엄지척, 나무꾼, 니마, 반, 꽃바람, 비비가시, 청년은 사랑도 모르면서 광안리 수초, 부역같이 친구, 꽃게, 뭐 사랑님, 보릿고개, 오라버니 등등 총 22곡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도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가수라고. 저작권에 등록되어 있는 가수 있는데 신곡은 받아놨는데 아직 요 안에는 신곡을 수록을 못했어요. 왜? 그 신곡은 받아놨는데 이거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한 15,000장 정도는 팔아야만이 신곡 앨범이 나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선전을 먼저 했었어야 했는데 미쳤다고 저걸 먼저 선전해갖고 작가가 안 나가구먼. 근데 CD이기 때문에 음악을 들어봐야 또 믿고 또 구매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운드를 한번 들려봐 드릴까 하는데 괜찮겠어요? 근데 다 사셨다고 대답을 안 하신다. 그냥 할까요? 틀어드릴까? 사든가 말든가? 그냥? 그래. 예? 틀어주세요. 알겠어요. 틀어드릴게. 그럼 뭔 노래 들어볼까? 연모 한번 들어봅시다. 19번에. 어차피 사주실 분 사주시고 안 사주실 분 안 사줄 거니까 홍보만 할게요. 듣고 마음에 드시면 그때 사주셔도 돼요. 연모 갑시다. 큐! 불러보세요.
사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무 표정이 없다 야 노래를 틀어줘도 신나면 신난다고 뭐 춤을 추든가 박수라도 치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들이 없어요. 아까 샀어요? 안 사신 분들을 위해서 틀어주는데 전혀 아무런 표정이 없어. 뭐 웃거나 안 웃거나 박수 치거나 말거나 난 또 틀어야지. 조금 갑시다. 바람만 한번 들어주세요. 조용한 거. 근데 여기는 조용한 노래가 아니라 디스코 메들리 음반이라 있잖아요. 신나게 돌려놔버렸어야죠. 바람을. 예. 요즘에는 노래가 가사가 좋고 음이 좋고 중독성이 있어야 된다게요. 진짜 이 노래는 진짜 뜰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다 공감 가는 얘기잖아요. 예. 바람 노래 한번 더 갑시다. 큐! 안 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좀 짧게 틀었습니다. 사운드 괜찮지요. 저희가 만들었다 해갖고 막 안 좋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막 하루 틀으면 예? 아, 그렇게까지 또 불러 아, 들려주고 팔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MR 있어요. 우리 그 애창곡 한번 눌러보세요. 거기에 아름이 CD MR이라고 있어. 그거를 내가 라이브로 한번 불러드릴게. CD에 있는 음악 그대로 반주만 나가는데 내가 직접 라이브로 한번 불러드릴게. 그러면 내가 라이브로 한번 불러드릴게 사주실 거예요? 진짜 들어. 희한하게 이상하게 요즘 분들은 품바님들은 간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콕 찔러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고 콕 찔러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그러면은 아 진짜 내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요 안에서 마음에 드는 거 아니 사라고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사라고 갖고 온 거 아니고 아 팁 하나 준다고요. 아니 나 전혀 뭐 그런 거 바라고 온 거 아닌데 아이고 고마워요. 절대 이거 바라고 온 거 아니고 뭐 불러주냐고 뭐 불러주냐고 보고 뭐 불러주냐고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아 바래 그 노래를 한번 불러주려고. 알겠습니다. 우리 이모야가 바람 불러달래. 이거 CD값. 여기 한번 왔더니 TV랑 CD값이 꼭 나오네. 전혀 나 바라본 거 아닌데. 아니야. 부르고. 부르고. 우선. 바람 CD 안에 있는 MR로 한번 불러드릴게요. 직접. 라이브로. 알겠지요? 나 아무 생각도 없는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알겠지요? 네. 갑시다. 바람. 코러스 올려야 돼요? 똑같죠? 엄마 더 올려주세요. 엠마는 더 그렇죠? 내 손을 잡은 것이 만나서 손이 난 했죠 큰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괜찮지요, 인자? 이제 팔아야지. 이제 다 들려줬잖아. 라이브로도 들려주고, CD로도 들려줬으니까. 얼마예요? 단돈 10,000원입니다. 저희가 하나 이렇게 열심히 홍보해야 신곡이 빨리 나와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만큼 빨리 나옵니다. 아버지, 그 뻥튀기 먹지 말고 CD 사서 들으시오. 먹는 건 먹으면 싸운 것만인데 저거는 귀로 듣는 음악이니까 핸드필도 돕고 얼마나 좋은데. 가요? 조심히 가세요. 멀리 못 가요. 근무 중이라.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고마워요. 아따. 걔도 마음이 편하네. 다 팔아놓고 간게. 아따, 머리 진짜 좋다. 초장부터 아예 팔아놓고 시작을 했는데 낫겠다. 진짜 희한하네요. 가면 갈수록 더 사람이 없어요. 더 와야 되는 게 맞는데. 희한해요. 저쪽에도 많긴 하지만. 저쪽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 유채꽃에 비하면 진짜 없죠. 여기가 왜 없냐? 이래밖에 안 돼요. 이제 막 첫 해라 보니까 아직 소문이 덜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나도 조금 쉬어야 될 것 같네. 혼자 한 2시간은 했어요. 이제 우리 누가 나오실라나? 우리 가을이 분명...